보겠습니다. 오케이, 다들 열심히 했네. 이거 스피드 퀴즈까지는 하라고 안 했는데 스피드 퀴즈까지 했네요. 오, 열심히 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패턴 만들기도 한번 볼까요? 오, 지우 81%? 네, 그거. 아, 뒤에 건안 했구나. 오케이, 다들 열심히 했네요. 오, 성민이 열심히 했네요. 그다음에 읽기 연습했는 거 한번 볼까? 읽기 연습은 했죠? 오케이, 단어. 오케이, 지우 암기학습 스피드 퀴즈 히스토리 한번 볼까? 17일부터 이제 100점 맞기 시작했네. 승빈이도 17일부터 100점 맞기 시작했네. 지민이 아직 100점 못 맞았네. 지원이 나는 전번에 스피드 퀴즈 하는 거 가르쳤는데 아직 잘 모른다는 모양이네.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시작. 오케이, 먼저 가볼까요? You 그렇죠. 넌 거짓말 할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lie. 그렇죠. You don't have to lie. You don't have to lie. 오케이. Have to가 뭐라 그랬었더라? 선생님, have to. 뭐뭐 할 것이다는 여기 있다. Will. 갈 것이다. Will go. 먹을 것이다. Will eat. 이게 뭐뭐 할 것이다고요. 사용하다. 사용하다는 you.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했죠? 해야만 한다. 그럼 have to lie 한번 뜨시겠어요? Have to lie. 그렇죠. 거짓말 해야만 한다는 뜻인데, don't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넌 좋아한다. You like. 여기다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not, 여기서 not을 넣으면 어떻게 바뀌죠? You like에 not 넣으면,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바뀌죠? You like, you not like 이러면 되나? You like not 이러면 되나? Not you like다. Not이 혼자 안 들어가죠. 하다시가 들어있을 때요. 그렇죠. 하다시가 들어있을 때 not을 넣으면 not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don't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렇습니까? Don't는 뭐의 줄임말인데 뭐의 줄임말인지 혹시 아나요? Don't는 do not의 줄임말이죠. 자, 조금 더 연습해볼까? 너는 간다는 뭐죠? 너는 간다. You go. go가 무슨 뜻이죠? 가다라는 하다시죠. 조금은 너는 안 간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You don't go. 오,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둘을 안 해요. Don't go.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비동사는 좀 다른 짓을 합니다. 딱 다르게 하죠. 너는 행복하다. You happy 하면 돼요? You look happy. You are happy. 이런 거본적 있죠? 이걸 보고 비동사라고 한적 있죠? 하다시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어 주거나 어떤 것을 어떤 것이다 만들어 주는 비동사.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그럼 여기다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너는 행복하지 않다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happy. 그렇죠. 지금 잘 알고 있네요. You are not happy 하면 되죠. 어이구, 글씨가 굵어졌다. You are not happy 이러면 되죠. 이거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아요? 아런트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You aren't happy. Hey,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다. Aren't happy. 그러니까 너는 간다. You go. 너는 안 간다. You don't go. 오케이, 하다시가 있을 때난 넣고 싶을 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don't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짓말할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lie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lie. You don't have to lie. 오케이, 계속해서. You don't have to hesitate. 그렇죠. 넌 망설일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hesitate. 오케이, hesitate가 뭔 뜻이죠? hesitate. 망설임. 그렇죠. 망설이다. 그럼 너는 망설여야만 한다로 바꿔볼까? 넌 망설여야만 돼. You have to hesitate. 그렇죠. 넌 망설여야만 돼. You have to hesitate. 넌 망설일 필요 없어. Have to hesitate. 그렇죠. You don't have to hesitate. 하면 망설일 필요가 없단다. You don't have to hesitat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오케이. hurry가 무슨 뜻이죠? hurry. 그렇죠. 그게 서두르다라는 하다시니까 넌 서두를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hurry. 하면 되겠죠. 넌 서두를 필요가 없단다. You don't have to hurry. You don't have to hurry. 오케이. 다음 사람.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그렇죠. 그것에 대하여가 뭐예요? 그것에 대하여. About it이죠.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가 about이죠.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It.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다 about it. 넌 그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오케이. 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오케이. 다음 사람. 그렇죠. 너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오케이. 다음 사람. You don't have to see a doctor. Very good. 너는 진찰 받을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see a doctor. You don't have to see a doctor. 오케이. 지원이 앞에 못 본 거는 유튜브 알죠? 오케이. 참 지원이 스피드 퀴즈 할 줄 몰라요? 아니요. 했어? 네. 근데 선생님이 숙제를 몰래 썼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여기에 words in context 단어 스피드 퀴즈 100점 이거 숙제 이거 알죠? 그렇죠? 선생님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선생님이 뭐 하는 여러분들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이거죠 그 이거 그렇죠? 보면은 지원이 안 했던데 암기학습만 하고 스피드 퀴즈 안 했던데 예, 블로그 들어가서 숙제 뭔지 확인할 줄 알죠? 그렇죠? 해야 되는지 몰랐어? 과외를 했어. 과외를 했다. 아, 이걸 안 보는구나. 그렇지. 클래스 카드 Words in Context 단어라고 여기 써있지. 그치? 여기 뭐라고 써있어? Words in Context 단어라고 써있지. 그치?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거짓말하다가 뭐죠? lie 죠 그러면 넌 거짓말할 필요 없다? 그렇죠. You don't have to li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망설이다가 뭐죠? hesitate 그렇죠. hesitate 그럼 넌 망설일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hesitate. 그렇죠. 나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가 뭐죠? 오케이.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가 worry about. worry about. 그럼 너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가 뭐죠?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그렇죠.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나 말하다가 뭐죠? Say. Say. 뭐 이거 말고 speak, tell, talk도 있는데 우리는 say를 쓸 거예요. 좀 이따 패턴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 something 하고 똑같은 뜻? something. anything도 같은 뜻이죠. 그렇죠? anything. 그래서 너는 아무 말 어떤 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가 뭐죠? you don't have to say. 그렇죠.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오케이. 진찰 받다가 뭐죠? see a doctor. 그럼 넌 진찰 받을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see a doctor. 그렇죠. You don't have to see a doctor. 오케이. 서두르다는 뭐죠? 서두르다가 뭐죠? Hurry. Hurry. 그렇죠. 그럼 넌 서두를 필요 없다가 뭐죠? You don't have to hurry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서두를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hurry. You don't have to hurry. 오케이. 넌 서두를 필요가 없다? You don't have to hurry. 오케이. 패턴 영어 내일 2차 시험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숙제로 선생님 잘못 써놨다. 말하기 시험 아니구나. 어제 거 맞구나. 쓰기 시험 2차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패턴 만들기 수업 했는 거 오케이. 아직 틀리는 게 많던데요. 오늘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안개는 낮은 구름처럼 보입니다.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 여기서 나온 패턴. Green. 그렇죠. 어디 가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us green. 자, 여러분들이 일단 많이 틀렸는 거 sister 스펠링 틀리더라고요. 저 언니가 뭐죠? 저 언니 that sister. That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 여자니까 그렇죠. 그러면 she look이야, she looks야. That sister looks like a squid. Squid. 맞습니까? 다 같이. That sister looks like a squid. That sister looks like a squid. 맞습니까? That sister looks like a squid. That sister looks like a squid. 생김새를 누군가의 생김새를 표현해 줄 수 있는 describe 묘사해 줄 수 있는 표현이죠. 지금 패턴은 그렇죠? 누구랑 누구랑 닮았어 이런 표현.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 차례지? 어. 아, 아니구나 했구나. 이거 이거. 뭐 비슷한 건 다 들어갔는데요. 다 같이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솜사탕이 cotton candy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a cotton. cotton 스펠링도 틀렸었어요. cotton 그다음에 candy도 마찬가지. candy a cotton candy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look이에요? it look이에요? it looks에요? it looks. it looks,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라고 하면 되겠죠. cloud를 cloud라고 쓴 친구가 있더라고요. cloud, cloud가 아니고 cloud에요. 됐습니까? 다시,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그러니까 cotton은 솜이라는 뜻이죠. 예, 목화라고도 하고요.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다음번에 지난번에 틀렸던 건 다음번에 안 틀리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거, 눈송이는 솜처럼 보입니다. Snowflake looks like. 그렇죠. A snowflake looks like cotton이죠. Snow는 잘 쓰셨던데요? Flake, fake가 아니고 flake, flake. Snow flake, 그러니까 f 소리 나네. f f a 소리 누가 되죠? flake 할 때 a 소리 a가 되죠. flake, flake. 크 소리 누가 되죠? k 소리 안 나는. Snow flake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a snow flake looks like 솜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 쓰지 않고 cotton. 아까 cotton candy한테 나왔죠, 그쵸? 맞습니까? 다 같이 a snowflake looks like co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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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는 수업은 뭐 패턴 만들기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람. 그렇죠. 이건 본문에 나왔던 거죠. 안개는 보입니다. Fog looks 어떤 어떤 white and spooky. White and 으스스한 spooky. 그러니까 다 같이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유주한데. Fog looks white and spooky. 오케이. 그럼 여기를 이번에 look 어떤 패턴이죠. 누가 어때 보인다 패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ghost. 그렇죠. 귀신 셀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그러면 a ghost죠. a ghost. ghost 스펠링 많이 쓰셨네요. 그 호스트죠. 그 호스트. 귀신 ghost. a ghost. Looks 으스스한 spooky. 아, 다시 a ghost looks spooky. A ghost looks spooky. A ghost looks spook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어, 이 고양이는 귀여워 보인다. This cat looks cute. 그렇죠. This cat 할 때 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This에서 벌써 한 마리라고 돼 있으니까. This cat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아, 아닌가요? 어, this cat it looks 귀여운. Cute. 그렇습니까? 같이 this cat looks cute. This cat looks cute. 아, 누가 어때 보인다? 패턴이 뭐. This cat looks cute. This cat looks cute. 아, 오케이. 그 다음 거. 누구 자리죠? 승빈인가? 어, 지우구나. Raya looks sc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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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전 할 수 있으니까. 어, Lion looks 무시무시하니 뭐죠? Scary. Scary. 리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사자는 무시무시해 보여요. A lion looks scary. 됐습니다. A lion looks scary.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줄 수 있다 패턴이죠 이번엔. 어? Bob looks... Four can form. Four can form이에요. Four can form이에요. Four can form. 그렇죠. 여기 S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Can이 S를 잡아 먹어버렸어요. Can 같은 거 들어가면 이거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도와주는 녀석인데요.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하다시죠. 합쳐서 얘랑 얘랑 힘을 합쳐서 하다시가 되는 대신에 여기에 S 쓰는 규칙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안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Four can form. 오케이, 작은 물방울로부터 오케이, 이게 빠졌는데요? 뭐뭐로부터가 빠졌는데요? 그렇죠, 뭐뭐로부터가 뭐였더라? 아우도 스마워 그렇죠. 어, 끊어있기 시험, 아니 뭐야, 통문장 할 때 아우도 계속 빼먹었어. 그렇습니까? 어. For can form out of 어떤 water drops? Small water drops. 됐습니까? drop 하면 방울을 drop이라고 그러죠. 방울은 셀 수 있으니까. 오케이, small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fork and form. fork and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out of small water drops. fork and form out of.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오케이, 지원이는 얘 자꾸 빼먹지 말고 여기 s 쓸까 말까 자꾸 틀리지 마시고요. 얘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형성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형성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었죠. 뜻이 달라진 대신에. S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가 오는지가 아니라 for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is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S 쓰면 안 되는 거예요. can이 있기 때문에. 자, 오케이. 그럼 얘를 응용해서 나왔던 거 뭐죠? paper 그렇죠. paper 셀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 얘기했죠. 왜 셀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종이가 만들어줄 수 있다. paper can form. paper. 어떻게 쓰는지는 다들 아신 것 같고요. paper can form. 오케이. 나무로부터 out of wood. 그렇죠. out of부터 빼먹지 마세요. 뭐, 뭐로부터 할 때 out of를 쓸 수 있다 했죠. 다시 paper can form. Paper can form out of wood. Out of wood. 됐습니다. Okay. Paper can form out of wood. Paper can form out of wood. 되게 몸이 건조하게 있네요. 오케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Very good. 됐습니까? 음식은 만들어질 수 있다. Food can form 다양한 것들로부터 out of different things. 오케이, 여러분들 out of 어, out of는 잘 썼는데 different 아직 좀 헷갈려 하던데 different죠. different d 맞죠? 그 다음에 for differ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것들 thing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 같이 food can form out of different things. out of different things. food ca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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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of different thing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방은 천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오케이, 천이 뭐죠? Cloth, cloth, cloth. 선생님, close, close 안 하죠? 혀를 살짝 물고 뭐라 그래요? Cloth 이렇게 얘기하죠. 가방 셀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그러면 back and form이 아니고, 그렇죠. 어, back 안만 길어봤자 it. 근데 상관없다, can 있으니까. 어, back and form. 가방이 만들어줄 수 있다. 어, back and form. 천으로부터 out of cloth. 오케이, claw 하고 쓰 쓰면 되네. 그렇죠? claw 쓰 됐습니까? 어, 다같이 a back and form, a back and form, out of cloth, out of cloth. 됐습니까? a back and form, out of cloth. A bag can form out of cloth. 됐습니까? 오케이, 꺼내 놓으셔야죠.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패턴, 우리가 만들어 보는 패턴. 자, 그 다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생각했던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패턴의 원료가 된 문장, 패턴의 원료가 된 문장 준비해야 되나요? 이 밑에 있는 패턴을 만든 원료가 된 문장 읽어볼까요?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다시,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누가 뭐한다? 안개가 항상 만든다. 무엇을? 그것을. 어떻게? 힘들게. 그거 뭐? 그거 뭐? 보는 것. 맞습니까? 안개는 항상 그걸 힘들게 만들어. Fog always makes it hard. 그거 뭐? To see 하는 것. 그래서 안개는 항상 to see 하는 것을 hard하게 makes 한다. 힘들게 만든다. 라는 얘기였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봐야죠. 우리말 패턴은 뭐뭐가 makes it hard to 뭐래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뭐뭐하는 것을 hard하게 만듭니다. 이런 패턴이죠. 누가 뭐하는 걸 힘들게 만든다고 할까요? 어. 수학은 어. 숙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어, 수학은 무엇을? 나의 숙제하는 걸 할까요? 나의 숙제하는 것을 hard하게 이 말이죠. 어떻게? hard하게 뭐합니다? makes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나의 숙제하기를 어렵게 만들어. 수학 때문에 숙제하기 힘들겠어. 선생님, 수학 한 번 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한 번 더 들어가면 수학이란 단어. 아, 수학이란 말 또 넣고 싶어? 네. 뭐 무슨 말인지 한번 보고 재밌으면 쓰죠. 오케이, 그러면 누가 뭐한다? 수학이 만든다 하면 되겠죠. 수학이 만듭니다. 그렇죠? 네. 수학은 셀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math makes it hard to. math makes it hard to. 수학은 힘들게 만들어. math makes it hard. math makes it hard. math makes it hard to. 그럼 여기다가 나의 숙제 하나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에다가 나의 숙제를 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이 앞에 2가 있으니까 2랑 합쳐서 나의 숙제 하 는 것 되겠죠. 나의 숙제를 하다가 뭐죠? Very good. 그렇죠. 그러니까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되겠죠.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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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인공지능에게 이것을 한번 해석시켜 볼게요. 제대로 해석하는지. 어? 인공지능이 안 나오냐? 나와라 인공지능. 나오기 싫대? 수학은 숙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비슷하게 했네요. 대견하네.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됐습니까? Math makes it hard to do.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되게 매끄럽게 잘 했는데.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뭐라고요?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예?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그렇죠.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오케이. 인공지능이 이제 다 할 것 같아. 앞으로 그렇지?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얘도 읽어보라 그럴까? 수학은 숙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숙제가 만든다. Math makes 그것을 힘들게. It hard 그거 뭐? To do my homework 하는 것. 됐습니까?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말로 먼저 누가 뭐 하기를 어렵게 만든다 할까? 어우, 충치 할 거야? 충치 어려워? 뭐라고? 알겠지. Cavity. 알겠어. Cavity. 좋긴 좋다. 오류는 인터넷이나 힘든 게 아니야. 뭐는? 오류는 인터넷이나 오류. 오류 뭐야? 아, 오류가 뜨면 인터넷 하기 힘들게 만든다. 오류는 영어로. 할까? 아니, 오류 영어로 뭐예요? Error. Error 싫어. Error. Okay, 그러면 오류는 error죠, error. 아까 얘기했듯이 E-R-R-O-R-E, error. 근데 오류는 셀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긴 on error 해야 되겠죠. on error. 한 가지 오류, 두 가지 오류. 그렇습니까? on error makes it hard to. Okay, 인터넷 서핑하다가 오면 되겠죠. 인터넷 서핑하다, 서핑하다는 서프니까 surf the internet. O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O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야, 너 풀리기만 해봐. O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야, A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A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A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Okay, 그래서 오류가 만든다. An error makes 그것을 힘들게. It hard 뭐 하는 거요? To surf the internet. A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A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오류로 인해서 인터넷 서핑이 어려워졌어요. Internet. 번호를 쓰는. 됐습니까? Interne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가 뭐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할까 이번에. 쉬운 거 해야지. 여러 가지 칠 때는 가방. 가방 아니면 가방. 아니, 정말 있어. 비는 하늘 비는 하늘 내리는 비? 네. 많이 내려요. 아, 앞으로 보기가 힘들다. 또 암기 아니에요. 암기도 내고 비도 되지 않나. 그럼 폭우라고 하면 되겠네. 폭우. 폭우. 아, 폭우. 막 쏟아지는 거 폭우라고. 아. 그냥 폭우가 쏟아졌으면 폭우란 말 몰라요? 그러면 폭염은 영어로 뭐예요? 폭염? Severe heat 하면 되겠네요. 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폭우는 운전하는 거 할게. 됐습니까? 운전하는 것을 어떻게 hard하게 뭐합니다? makes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보고는 운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좋은 거 나왔네요. 그쵸? 오케이. 비는 rain이죠? 심하게 내리는 비는 이러면 되겠죠? heavy rain. heavy rain makes it hard. heavy rain makes it hard to. 해비 레인 makes it hard to 운전하다가 보네. drive. 오, 발음 좋은데.
있습니다. Have rain makes it hard to drive. Have rain makes it hard to drive. 우리 인공지능에게 대답을 시켜볼게요. 그렇죠? 됐습니까? Heavy rain makes it hard to drive. Heavy rain makes it hard to drive. Heavy rain makes it hard to drive. 폭우로 인해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폭우로 인해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Heavy rain makes it hard to drive. Heavy rain makes it hard to dri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익히는 시간 가져보면 되겠네요. 이제 패턴 만들기 수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뿅. 오케이. 쭉. 안개는 낮은 구름들처럼 보여요. Fog looks like low clouds. 오케이. 저 언니는 오징어처럼 생겼어. That sister looks like a squid. That sister looks like a squid. That sister looks like a squid. Squid 안 틀리도록 한번 틀렸으니까 두 번 틀리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런 마음가짐 좋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솜사탕은 구름처럼 보여요.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그렇죠. 다 같이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눈송이는 솜처럼 보입니다. A cotton. 그렇죠, 여러분들 아직 안 익숙해질 거예요. 다같이 A snowflake looks like co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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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때 보인다 패턴입니다. 안개는 희고 우스스해 보여요.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그 다음 계속해서 귀신은 우스스해 보여. A ghost looks spooky. A ghost looks spooky. A ghost looks spooky. 오케이, 귀신이 오징어 귀신이 있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럼 달걀 귀신은 달걀처럼 보인다. 되겠네요. 달걀 귀신 looks like an egg.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이 고양이는 귀여워 보인대. 이 고양이 귀여워 보인다. This cat looks cute. 그렇죠. This cat looks cute. 계속해서 사자는 무서워 보여. A lion looks scary. 그렇죠. 다 같이. A lion looks scary. A lion looks scary. A lion looks scary.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엔 누군가가 뭐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안개는 작은 물방울 또는 뭐 작은 얼음 조각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오케이,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Paper can form out of wood. 그렇지, 아직 좋아. 자꾸 폼이 자꾸 나오네요. 됐습니까? 아니 참, 룩이 자꾸 나오네요. 다시 paper can form. Paper can form out of wood. Out of wood. Paper can form out of wood. 오케이, 계속해서 음식은 다양한 것들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Food can form out of different things. 그렇죠, food can form. Food can form out of different things. Out of different things. Out of different things. Out of different things. Food can form out of different things. 그래서 가방은 천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A bag can form out of cloth. 그렇죠. A bag can form. A bag can form out of cloth. Out of cloth. A bag can form. A bag can form out of cloth. Out of cloth. A bag can form out of cloth.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뭐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패턴입니다. 안개는 항상 보기 힘들게 만들어요.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아직 입에 덜 익었네요. 다시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Makes it hard to see. Makes it hard to see. 그렇지, 랩하듯이 됐습니다.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오케이. 그래서 수학은 내 숙제 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좀 더 빠르게. Math makes it hard. Math makes it hard. Math makes it hard.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To do my homework. Math makes it hard.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To do my homework.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오케이. Math makes it hard가 수학은 그걸 힘들게 만든다 이 말이죠. Math makes it hard. 뭐를 힘들게 만드는데? To do my homework 하는 것. 됐습니까?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오케이. 여기는 오늘 했는 거니까 좀 더 한 번 더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류는 인터넷 서핑을 어렵게 만든다. On 오류. On error. On error. Makes it hard to 인터넷 surfing the internet. Surfing? Surf the internet. 됐습니까? 그렇지. On error makes it hard. On error makes it hard. On error makes it hard. O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To surf the internet. To surf the internet. To surf the internet. On error makes it hard. On error makes it hard. On error makes it hard. O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To surf the internet. A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Hey, 뭐였더라? O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그래서 더인데 원래 예 원래 더 인터넷 원래는 이거 더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 소리 나죠? 이는 무슨 소리? 모음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더 애플이에요? 니 애플이에요? 그래서 니 인터넷이에요. 됐습니까? Surf the internet. Surf the internet. 딱딱 이거 통째로 되게 많이 쓰이는 거야. 인터넷 서핑하다. Surf the internet. 인터넷 검색하다. Surf the internet. 됐습니까? 다 같이 on error makes it hard. O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To surf the internet. A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오케이. 이건 뭐 아이고야. 아, 나와 있네. 이건 뭐였더라? Math makes it hard to the to 하다가 뭐야? 하다. To the to do. To do 하다가 두죠. To do my homework. 됐습니까? Math make가 아니고 math makes it hard. 다시 math makes it hard. Math makes it hard. On error makes it hard. On error makes it hard. Math makes it hard. Math makes it hard. On error makes it hard. On error makes it hard. Fog makes it hard. Fog makes it hard. 됐습니까? 그 뒤에다가 to see, to do my homework, to serve the internet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폭우는 운전을 어렵게 만듭니다 가 뭐였더라? Heavy rain makes it hard to drive. 그렇죠. 나같이 heavy rain makes it hard. Heavy rain makes it hard. Heavy rain makes it hard. Heavy rain makes it hard to drive. To drive. Heavy rain makes it hard. Heavy rain makes it hard. Heavy rain makes it hard. 처음부터 가볼까? Fog makes it hard. Fog makes it hard. Math makes it hard. Math makes it hard. On error makes it hard. On error makes it hard. Heavy rain makes it hard. Heavy rain makes it hard. Heavy rain makes it hard to drive. Okay. 뭐였더라? 아, 참 아까 했지 니가. Heavy rain makes it hard. Very good. 저 이건 뭐였더라? 아이고야 다 나와 있네. 뭐였더라? On error makes it 노래 불렀잖아 우리. 또 노래 불러볼까 시작. On error makes it hard. 뭐라고? On error makes it hard. 뭐 하는 것? To surf the internet. 다 같이 on error makes it hard. O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To surf the internet. Okay, 이건 뭐였더라?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Okay,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